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선트립 작가입니다. 예, 네, 혹시 김포의 아들님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예, 저희 이메일 신청해주신 거 보고 연락드렸어요. 변두리님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셨나봐요. 변두리가 많이 기세등등해져서 회초리를 좀 들어야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변두리한테 회초리 때릴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건가요? 변두리를 처음 봤을 때가 이제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변두리가 이제 막 한참 이제 요즘에 보니까 요즘 많이 좀 기세 등등한 것 같아갖고 준대왕도 우승하고 그러길래 한번 혼을 좀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럼 본인은 동호인이고 변두리를 혼낼 정도의 실력을 갖춰져 있는 상태신 거예요? 변두리 많이 혼낼 수 있죠. 그렇지. 그래도 지금 아직은 레슨 한 5년 정도 더 받으면은 이제 뭐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더 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파트너분이 금광불개라는 분이 같이 이제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분의 왜 금광불개죠? 이분이 이제 좀 키가 좀 많이 작거든요. 160 초반인데 단단하다 그래갖고 금광불개라는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냥 금감 요괴 느낌이긴 한데 예,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옆에서 이제 서포터 해주는 느낌으로 해서 회초리를 좀 들려고. 변두리한테 할 수 있는 그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보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변두리한테 조금 저는 핸디캡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줘야 될지 한번 물어보고 원하면은 핸디캡 조금만 줄 수 있다고 좀 전해주고 싶어서. 혹시 예전에 동호인 경기 뭐 최다 우승자라는 말이 있던데 그 사실인가요? 옛날에는 많이 나가서 우승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살짝 바보 돼가지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변두리 이길 수 있다? 아, 충분합니다. 드디어! 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변트립이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감기 운영하네요. 네. 준비 좀 잘 됐나? 저 최선의 노력을. 그래? 네. 진짜 참가자들이 너무 도발을 많이 해서 잠이 안 왔어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아, 너 요즘 영상 보니까 대회에서 막 우승도 하고 준자강도 빡세게 하고 하더라고. 근데 나 얼마 전에 대회 나와서 예탈했어. 아, 그래요? 응. 제가 끌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 민턴 트립 1화가 시작됩니다. 양쪽에 코치님도 모셨죠? 그리고 체육관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덕국체육관입니다. 야. 덕국체육관에서 저 체육관을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아, 참고로 저희가 또 첫 번째 경기가 좀 세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코치님들 왜 모셨냐면 편파 심판과 편파 해설을 위해서 오늘 경기에 뻔뻔하신데요. 편파 심판과 해설을 맡아주실 자 덕국의 이동성 코치님, 유니콕의 윤지영 코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하지만 편파적인. 근데 어디를 편파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네. 편파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저 팀 하겠어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아, 네. 아직 상대방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대방이 그 이름이 뭐지? 이름이 김포의 아들. 김포의 아들. 그 다음에? 금광불개. 금광불개. 이름만 들어도 좀 빡센데. 김포의 아들이 요 근래 대회는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예전에 에이주 최다 우승자예요. 김포의 아들과 금광불개님이 주로 거의 이제 10년대를 다 씹어먹은 조합이에요. 아. 네. 근데 2010년대 그렇게 그 경기 이렇게 그 뭐야 지금 하향 평준화 돼 있었잖아. 맞아. 그때는 그냥 동네 그냥 치는 거야 그냥. 동네. 그때는 한 시조 정도면 A조 할 수 있거든. 맞아. 네. 어디까 보니까 뭐 변두리에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고. 네. 또 다리 귀하게 큰 귀하게 컸는데 우리 회초리 맞아. 회초리 제가 때리겠습니다. 저희 우승 상품 자 빅터에서 아산 세티완 라켓입니다. 이걸 뺏기느냐 이걸 맞느냐. 네. 저희 오늘 저희 1년 동안 이 라켓 두 개로 버텨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민턴 트립을 운영할 수 있게 네.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업체가 있어요. 협찬사죠. 아미노리제. 아미노리제. 이거 이거 운동 중에 먹거나 운동 끝나고 먹으면 근육 회복, 그 인대 회복, 뭐 그 다음날 바로 준자강 경기, 뭐 A조 한 그냥 복직 다 뛸 수 있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슈에이트라는 슈에이트 네, 신발 탈취제 제가 써봤거든요? 네. 영상 나오죠 지금? 나도 썼어. 네. 제 영상 여기, 변두리 영상 여기 나오고 있죠? 간편하고 그리고 이런 가루의 분말의 형식이 더 빠르게 흡수한대요. 그 냄새들을. 아, 쾌적하더라고. 네. 저도 땀이 많아요. 네. 이제 앞으로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슈에이트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나도 좀 탐난다. 진짜 좋아요. 네. 슈에이트. 저는 참가 못하죠. 참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왼손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말을 안 해요. 심판 다섯 번 맞으시면은 저희가 하나 드릴게요. 네. 저희 이 라켓을 뺐냐 안 뺐냐 주인공이 형, 작가님 이제, 지금 형. 도착했나요? 네? 도착했다는데요. 모실까요? 모실까요? 네. 야, 저분들이야?
저분이요? 어, 저 어디 마, 거기 마이스 많이 봤는데. 폰 떨어뜨리네. 김폰의 아들이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박수 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박수 치지 마세요. 아, 박수 치지 마세요. 굳이 띄워줄 필요 없어. 네. 네. 야, 끝에 앉으세요. 네. 센터는 아니고요. 네. 네, 변두리 앉으세요. 변두리. 일단 하나씩 차세요. 네. 하나씩 찰게요. 이거. 이거 채워놓으면은 게임을 못 하거든. 자, 이게 뭐 방송 찍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해서. 칠 때도 차야 돼요?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자, 오늘 이거 가지러 오셨나요? 먼저 주셔도 됩니다. 끝까지 도발하네요. 진짜. 사실 변두리에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그렇게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 사실 제 영상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잘합니다. 형, 그렇게 인정하면 안 돼요. 잘 했었습니다. 예전에. 네. 2010년 기준에. 저 디조 때.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금광불개님은 사실 전 초면이에요. 네. 뵌 적도 없고, 딱 관상 보니까. 시종 영상. 아, 1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도, 네. 네. 자, 각오 한마디씩 좀. 일단 오늘 라켓보다 변두리가 요즘에 최근에 준자강 우승했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왜 깜짝 놀랐어? 당연한 거 아니야? 박무영 코치가 진짜 잘했나 싶어가지고 준자강의 우승자를 한번 이겨보면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지면은 너 라켓으로 이걸로 회초리 한 대 맞는 일단 진상 한 대 맞고 하자. 지면은 이걸로 지금 회초리 맞는 거야. 아, 맞고 가자. 저 금강불개님은 저 소개 한번. 네, 각오랑.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강불개 이제 별칭을 쓰고 있는 변두리 코과 이제 빅민턴님을 주고 라켓 타가는 걸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켓 타간다는 그 각오가 보니까 네. 방송에 약간 네. 긴장하시는 스타일이라서 A조가 나오잖아? 네. 최소 B조로 내려가. 우리가 유리해. 우리 홍구장, 형. 우리 코치님, 우리 카메라, 우리 응원단, 우리 응원단, 50명, 제작진 50명. 8대0 시작 일단.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2포A, 아미노르신. 이거 먹고 구성한다. 형, 한 잔. 건배. 맛있다. 아, 난 이거 1년째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이렇게 몸 푸는 거 봤을 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기 김포의 아들님. 김포의 아들 스매시 좋다. 네. 제 생각에는 김포의 아들님의 스매시를 우리 빅님이 얼만큼 버텨낼 수 있느냐. 방금 변두리 스매싱 못 받았거든요. 오늘 해설하시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일단은 급수가 있는 경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 포인트를 네. 공격권을 어떻게 주도하고 유도해 갈 것이냐. 아, 이제 서비스 쳐 넣고 나서 한 3구 그런 거? 그렇죠. 네. 서버와 리시버 간에 가장 크게 처음에 대립되는 게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먼저 공격권을 가져갈 것인가. 아, 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방금 덕국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넣고 공격권을 누가 가져가냐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빅변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빠따 좋죠. 변두리님 빠따 좋습니다. 변두리 빠따 좋아졌고 빅님 좀 작아졌고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포의 아들님과 금강불개님이 이 여러 대의 카메라의 압박감, 그 중압감을 얼만큼 빨리 주눅들지 않을까? 예, 주눅들지 않은 걸 빨리 극복해내느냐, 그것이 하나의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빅민턴님 또 여기가 또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25점 단판 뒷순에 있는 걸로 하고요. 일단 선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덕호의 자랑 빅민턴. 고기 물체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 우리 빅민턴님과 파트너 분이죠. 얼마 전에 준자강을 우승하고 돌아오셔서 또 기세가 등등한 우리 변두리님 소개합니다. 저 오랜만이다 저거. 야, 아미노르진 빨리 보고.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선수 김포의 아들님 소개합니다. 자, 김포의 아들님 옆에 계신 파트너분이에요. 자, 김포의 아들님이 회초리 들자고 해서 따라오신 자 금강불개님 소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던지는 것도 V스킹으로 던지네. 이렇게 아니야 손목만 썼어. 자, 저희 코트 하겠습니다. 그쪽 코트요? 그쪽 코트
안 좋은데? 아,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럼 저희 저희 리시브 할게요. 리시브. 어, 아, 맞아. 리시브로 하자. 이게. 조콩님은 서비스와 리시브 중 어떤 걸 좀 선호하시나요? 저요? 네. 전 리시브를 선호하세요. 아. 지금 보니까 금강물개님이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은. 그에 반해 빅민턴 변두리는 아무래도 이건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고. 시작했습니다. 어, 빅변의 민턴 트립 첫 경기. 자, 자 이제 시작합니다. 김포의 아들님. 김포의 아들 서브로 시작하죠. 자,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죠, 그죠. 상대방한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너무 지금 좋아한 나머지. 정말 승부욕이 불타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러면은 항상 이런 게 다 바로 나옵니다. 지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진다. 맞아. 어, 좋습니다. 번들이 기도하고. 아, 저럴 때는 조금 드롭을 좀 길게 좀 놓으면 좋은데. 점점 넘겨주세요. 아, 투투. 좀 힘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해설자로 온 거지만 사실은 점수판으로 온 거예요. 너무 힘이 가벼우고 언더가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변두리가 소개할 때 힘이 좀 들어간 느낌이 전 들거든요. 네, 힘이 좀 들어가 있네요. 여기 형 여기. 형 그쪽은 형이 넘겨요. 제가 여기로 넘길게요. 또 저희가 좋습니다. 네, 저렇게 시도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위에서 지나가는 드라이브를 좀 받아주려고 라켓 들고 시도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 한 5번 정도 랠리를 했는데 좀 플레이 양상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랠리가 좀 많이 안 가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두콩님이 얘기해 주신 그 공격권을 더 빨리 가져오는 게 그렇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빅민턴님 서브. 김포의 아들님은 전위에서 좋네요. 골터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에 반해 빅민턴님의 손목도 아주 좋아요. 오! 아, 골 떴어요. 오, 골 떴어요. 아이스. 나이스. 맞습니다. 지금 좀 오랜만에 랠리가 좀 길게 갔잖아요. 네. 이런 랠리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좀 올라가는 데 있어요. 점수 올리는 데 있어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자, 김포의 아들님 서브. 그렇죠. 커트 좋았어요. 가운데로 스매시를 좀 많이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빅민턴이 좀 띄우려고 좀 시도한 것 같은데 띄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눌러주는 형태로 리시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우 좋아요. 초구 좋아요. 빅민턴님이 스매싱 때리고 서 있었어요. 맞아요. 아... 2차전 여기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레슨할 때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 있으면 안 되지. 에이조 레벨에서 서 있는 거는 거의 그냥 경기를 놓는 거죠. 넌도 올렸고 떨어지고 경기. 제가 봤을 때 이 4명 중에서는 지금 현재 김포의 아들님이 가장 조금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포의 아들님 좋습니다. 서비스도 없고. 오, 롱 서비스도 없고. 실수는 했지만 김포의 아들님 수비가 굉장히 좀 여유가 보여요. 좋습니다. 네. 김포의 아들님 되게 지금 자기 스타일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빅변은 좀 빅민턴님 좀 지친 것 같은데. 아 중간볼 좀 공략해 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올려요. 지금 빅변이 너무 공을 쉽게 올려. 중간볼 중간볼. 아 또 올리고. 공격 전환 해야 되는데. 왔다. 들어. 아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랠리는 공격권을 너무 쉽게 내주고 공수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빅민턴님이 많이 지친 것 같거든요. 야, 슬슬 이제 아미노리젠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미노리젠 타임. 어 역시. 역시 아미노리젠 타임.
어우, 그래도 스코어 지금 7대5예요. 아, 7대5, 네. 한 점 한 점 우리 빅민터님이랑 변두리 코 팀은 되게 지금 그래도 신중하게 네. 한 점 한 점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에서는 전이가 자꾸 압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후위를 흔들어 놓고 네. 그런 플레이를 할 때 전 중간 볼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을 떨어뜨려 놓는 거. 네. 이게 움직임도 상대방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네. 전이도 굉장히 빨리빨리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중간 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공을 지금. 배드민턴은 공격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럼요.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올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라켓이 매력이 이렇게 있어요. 김포의 아들이 지금도 전이 압박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빅민턴님 서비스 처리하고 나서 네트 앞으로 숨었어요. 아, 이거는 좀 빠르게 고쳐야겠네요. 독이죠, 독. 아, 좋았어요, 이거. 네! 서비스도 너무 좋았어요. 저 얼마 전에 제가 변두리한테 전수해준 거거든요. 작전대로 잘하고 있네요. 좋아요. 변두리 좋습니다. 아웃샷. 오케이. 부시. 아웃샷? 네, 아웃샷. 한번 보이시죠? 자, 아웃샷. 아웃샷. 이거 VAR 없나? VAR 없나요, 이거? 자, 이럴 때는 코트 쪽의 의견을 일단 처음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아, 역시 편파적이 좋습니다. 스피스 너무 좋아요. 스윙이 너무 좋은데요. 김포야들님이 조금 오늘 되게 잘하는 거. 오늘 그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포야들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 이런 거 잡아줘야지. 이런 거. 진짜 언더미스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좀 칭찬을 하면 그 다음 플레이 좀 잘 못하더라고요. 네. 이게 중간볼 쳐요. 중간볼 굉장히 좋죠. 저렇게 왔을 때 누가 받으면 좋을까요? 앞사람 어깨를 넘어가면 네. 뒷사람이 좀 커버해야 되는 거죠. 아마 빅민턴 님이 커서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서비스도 너무 안 좋았어요. 세설보다 이게 더 어렵네요. 점수 옮기는 게. 이거 계속 신경 쓰여 가지고. 그렇죠. 김포야 그러면은 전이 압박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거 완전. 제 스트로크에 거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초구에 이 좀 공격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급수가 높은 높이 더 그렇다고. 지금 경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자꾸 중간볼 좀 많이 해요. 중간볼 너무 없어. 확신 갖고 밀어붙일 수 있을 때 서비스도 할 때 아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요. 앞에 놓거나 뭐 직선으로 스트로크하거나 좀 확신 있을 때 이렇게 하지만 좀 중간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는 계속 일단 전이가 계속 압박하는 케이스라면 틈만 나면 압박해. 스트로크에 어떤 확신이 있단 말이죠. 탁 스트로크 걸어놓고서 그냥 전이로 압박하고 전이로 압박하고. 지금 서비스 처리하는 거 하나 자체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눌러놓는 건 잘하는데 그 다음 준비라네요. 이제 보니 저쪽에서 보니까 공을 잘 안 뛰어. 그러니까 결국 앞사람이 준비하면 앞사람이 분명히 찬스가 올 것 같아. 눌러놓고 다음 거 하나 두 개 정도까지만 앞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안 올려주잖아. 뭐 올려주면 땡큐고. 근데 지금 둘 다 하나는 잘 눌러놓지만 다음 게 준비가 안 되니까 거기서 그냥 중간을 밀어넣고 공격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플레이. 지금 아메노리 이제 먹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체육관 작아서 그냥 공격 먼저 하면 이길 것 같아. 드라이브 하고 만들어줄게. 이렇게 세워줘. 멋있다 이거. 사이겠나? 나 너무 멋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변두리 지금 멘탈 나갔거든? 야, 변두리가 이제 몰빵 같아. 변두리 멘탈 나갔어. 흥내줘야 돼. 지금 표정이 벌써 상기던데. 나 무조건 변두리한테 만난다. 지금 김포의 아들님이 회초리를 세게 때리고 있어요 보니까. 그죠? 네, 회초리를 잘 갈고 나오셨네요. 과연 저희가 주문한 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서비스 처리 넣고 다 보시죠. 42번 40번 잡죠. 이걸 지금 셔틀성으로 굉장히 볼 처리 잘했거든요. 한 점 한 점 따라가죠 지금. 이 기세를 이어서 한 점 더 땄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3점 차랑 2점 차 크거든요. 주가 또 당했어요. 애매합니다. 안 돼요. 초반에 굉장히 또 잘 풀어갔죠. 김포의 아들랜 팀 굉장히 되게 있는 공격하면은
수비가 당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A조 레벨에서는. 오, 좋습니다. 오, 잘 끌어갔어요. 오케이. 나이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로 때려야지. 왼사이드로 때려요. 가운데로. 지금 빅민턴님 보면은 뒤에 스매싱을 때리고 변두리콕에서 전위를 싸울 때 뒤에 가만히 서 있는 경향이 있어요. 좀 앞에 붙어서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압박이 좀 약하네요. 조금만 들어와도 압박 될 텐데 커가지고. 아, 떴어요. 수비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보이거든요. 아, 이런. 제가 방금 전에 작전 타임 때 변두리와 빅변한테 김민터님한테 요구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네. 하나 넣고 다음 거까지 보는 거. 변두리가 이런 것도 같이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서비스 넣고 다음 거. 다음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렇지. 변두리 이거야 이거 이거. 아, 들었나 봐요. 네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기는 계속 중간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죠. 전위에서 이걸 따먹지 못하면 계속 공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위가 잡는 게 제일 좋죠. 네, 전위가 이렇게 들고 준비해줘야 돼요. 아이스 커트 커트. 아 이거 올리는 게 너무 올리는 게 쉬워. 너무 올리는 게 쉬워. 아이스 했어. 공격 너무 왔다. 그거 올리면 안 돼. 아. 근데 우리 지금 너무 편파해서라는 거 아닌가? 아 근데 편파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걸리긴 했지만 김포 해야 되는 스매싱이 굉장히 매섭네요. 아 매섭네. 맞습니다. 김포 해야 되는 서비스 처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아. 포토스 잘하네요. 그러니까 김포의 아들님이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치고 다음 거, 치고 그렇죠. 다음 거. 그러니까 이차 동작 함성률도 빨라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인 금강불개님은 굉장히 뒤에서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동호인분들이 배우면 정말 좋은 그런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집중력! 오! 집중하지 말고! 아. 방금 거는 거의 빅변이었죠? 코트에 쌌네요. 이번에 확실히 있었어요. 네, 잘 들어가면 지금 한 4점 차이니까 지금 점수가 많이 후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한 점 한 점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실수를 줄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매치 포인트라 생각하고. 네, 매치 포인트라 생각하고서. 아. 그러지 말고. 그렇죠. 이거 그렇지. 나 이렇게 잡아줘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씩 따라가면 돼요. 살벌하네요. 지금 첫 경기부터 지면은 지금 빅변 쪽에선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라켓도 줘야 되고 또 라켓 안 줄 수도 있고 계속 지면 이 민턴 트립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첫 경기인데. 골골 날라. 똥골이죠? 똥골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빅민턴님이 A조 세계에 오니까 똥볼맨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 괜찮았어요? 아 그 빅민턴님이 라켓을 들어야지. 오오 좋은 굿샷. 오 그렇죠. 오 견디는 좋았어요. 아쉽습니다. 이번 점수는 너무 아쉬운 점인데요. 아쉽습니다. 견두리님이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공략골 공략하고 공격권을 가져오려는 거 계속 그 흐름이 이어 갔습니다. 네. 그렇게 잘 만든 공격권을 빅민턴님이 쌌네요. 저는 맥 빠지죠. 맥 엄청 빠지죠. 지금 맥 빠져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빠졌어. 맥 빠졌어. 맥 빠졌어. 아. 자, 뛰면 안 됩니다. 자. 좋아요. 오! 코스 공략이 좋았어요. 네. 스매시 코스 공략. 지금 공격이 나쁘지 않아요. 공격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딱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야 돼. 너무 쉽게 올려주세요. 쉽게 올려준 원인을 보니까 하나 치고 그 후속 준비라고 하나요? 후속 준비가 너무 늦어요. 오케이. 레디. 어 이거 아 이거 뭔가요? 제대로 아 제대로 이거 뭐 콘텐츠 각 뽑는 건가요? 뭔가요? 이거 약간 좀 눈뽕 맞은 제스처 취했습니다. 네. 아, 지금 보니까 김포의 아들님은 여름인데 땀도 안 나요. 네. 끝나고 샤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땀도 안 났어요. 네.
이런 경.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전 충분히 훌륭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상대 팀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네. 우리 김포의 아드님이랑 금강불개님이 굉장히 막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잘하는 팀이어서. 그러면은 오늘 수고해주신 덕풍님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콘텐츠나 하나 야,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오늘 재밌었는데요 저는? 패배. 깔끔하게 졌네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잘한다. 근데 좀 아쉽다. 그지? 실수가 좀 저희가 많았습니다. 일단 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일단 두 분 먼저. 너무 재밌게 잘 쳤고요. 좀 이제 약간 첫 그거 하시면서 좀 서로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보면 또 다른 기회로 한 번 더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변두리는 잘하는 거 알았는데 빈민턴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힘이 되게 좋으신 힘이 좋으셔가지고 진짜 6개월 있으면 제가 질 것 같아서 좀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다음 도전자들이 좀 긴장할 만한가요? 근데 다음 도전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요. 웬만한 A조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진짜요? 네, 진짜로. 극찬 아니야? 네. 이거 빨리 드려야겠다. 잠깐만. 저 빅터 사장님 죄송합니다. 첫 타부터 나가게 됐네요. 이게 저희 슈웨이트 신발 탈취제. 이거 오늘 운동하셨으니까 땀 많이 안 내리신 것 같은데. 역시 냄새가 좀 많이 나. 그래. 이걸로 좀 냄새를 좀 죽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운동 끝나셨으니까. 네, 아미노르젠. 아미노르젠 네, 퇴치하시면 되겠습니다. 2박스씩. 감사합니다. 근데 한 팩인 줄 알아 두 팩이네요. 두 박스씩.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하이라이트 라켓. 아산 세티완의 라켓.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네. 엎드려 뻗자. 진짜 맞아요 저? 우리 엄마가 보고 있는데 이거. 둘 셋. 아! 맞기 전에 했잖아.